여공주 자손 결혼 안 했으니까 여공주라고 불러줄게. 어? 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주애가, 우리 같은 사주가 있어. 우리 같은 사주가 있고 집안에 무당이 있어야 되는 사주야. 너의 사주는 왜 네 뒤로다가 그렇게 이 그런 신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 어? 그래서 이렇게 너도 어떻게 보면은 방울부채를 흔들고 살아야 되는 사주이기도 해. 어? 풍파를 겪든 안 겪든 아프든 안 아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영리하고 남달랐다 그래. 어? 아기 때부터 어떻게 보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했어. 어? 너무 똑똑해가지고 네가 뭐를 하나를 알면은 둘을 벌써 알아버리고 어렸을 때. 어? 네가 벌써 그 뭐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보면 돼. 응? 그렇게 똑똑했던 사주였단 말이야. 응, 그런 사주였는데 너 같은 경우에는 부모자하고의 인연이 없어서 또 일찍 부모 곁을 떠나왔어야 됐고 네. 또 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어찌 보면 나랏녹을 먹고 살든지 했어야 돼. 근데 그게 되지를 않았어, 그지? 네. 공부를 안 했잖아, 네가. 똑똑한 머리를 냅두고 공부를 안 했잖아. 똑똑한 공부를 안 했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는데 아고 너는 네 주변에 너도 마찬가지다. 네 주변에 누가 여자 누구 죽은 사람 있지? 응. 있지. 어. 누구냐 그 여자가? 몇 명이나 돼? 자살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친구들? 네. 응? 네. 여자들이 그렇게 그래, 네 주변에 그렇게 있어. 응. 이게 귀신이 아까는 이렇게 신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여자야. 머리 풀어헤친 귀신들이 산발을 하고 이렇게 네 옆에 있어. 네가 어떨 때는 정신이 딱 올바랐다가 어떨 때는 괴팍해졌다가 변덕을 많이 부려도 네. 맞지? 네. 약간 조울증처럼. 그치? 어? 그러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네가 난폭해진단 말이야 봐. 네. 여자가 여자 인쇄를 안 할 때도 있고 그래. 근데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도 미친년 산발한 걸로 보인다는 거야. 아가 너를 보는데 어. 어? 어지럽고 귀신의 조화 속이야, 너는. 애기야. 응. 조화 속? 그런 죽은, 어떻게 보면 네 주변에 친구가 됐던, 어? 여자, 이렇게 간 귀신자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맴맴맴맴맴맴 이렇게 본다는 거야, 너한테. 그래서 너를 가지고 노는 거지, 말하자면. 재밌지. 왜? 네가 말 잘 듣거든. 네가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그런 조화를 잘 탄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성격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네. 어? 기분이 막 좋았다고 어떨 때는 막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응? 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해. 어거지로 방송 찍는다고 하지 말고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맞아요. 그렇지? 어? 그게 바로 조화 속이 되는 거야. 네가 편하게 살아왔다 어쨌다 살아왔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봤을 때 네가 절대 네가 그냥 무던하게 이러겠지 하고 지나온 거지. 네가 편하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야, 아가. 응? 뭐 그런 게 네가 벌써 나이도 어린데 조울증이고 오는 게 어떻게 네가 편하게 살아온 인생이니? 그렇지 않아. 응? 그러니까 네가 우리처럼 귀신을 본다든지 응? 그런 걸로 본다든지 영을 뜬다든지 이런 거를 못할 뿐이지. 너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조화를 타고 살았어. 무당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마음이고 나는 너에 대한 점을 봐주는 것뿐이야. 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데 그러는 거고
그거 네가 잘 견뎌왔다라는 건데, 일단은 애기야, 주변에 네가 어떻게 이 그런 귀신의 조화로 살기 때문에 네 염에서, 네 생각에서 그런 죽은 자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 제가 그 사람을 친구가 됐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너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자꾸 보여. 누구냐? 모르겠어. 저도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죽은 여자 보인다고 얘기를 하실 때 떠오르는 친해진 언니는 한 명 있어요. 너하고 비슷해. 이렇게 생긴 것도. 생긴 건 그리고 좀 지금 뭐 머리 스타일이나 체격이나 뭐 그렇게 보여. 그런 게 보여서 그런 게 좀 감겨 있다고 봐야 돼. 그냥 주변을 왔다 갔다 맴돌다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네가 받을 때는 네가 성격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가 변덕도 심하고 죽을 듯이 하고 너희 집안에 무당자가 있다는 거는 어? 누구 무당자가 누구야 너네 집에? 친구? 엄마. 엄마요? 엄마 바로 언니잖아. 언니. 뭐 이모자가 뭐가 됐든 무당이 있잖아 너네 집안에. 그지? 그러니 그런 어떤 그런 주력은 있는 집안이고 아가. 이렇게 너한테도 그런 어떤 존재들이 왕래를 한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네 어떤 그런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 불안한 거 어떨 때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집에 있으면 뛰쳐나가고 싶고 그냥 집이 싫어지고 또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갑자기 막 싫어지고 싸움이 나고 그게 너 남자친구가 있어. 너 남자친구한테 하풀이를 다 하고 사는 게 여기야. 약간 결혼을 혼인을 하자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혼인은 아직 조금 뒤로다가 빼.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말은 내가 조금 참고 갈란다. 근데 아가 조심은 해. 조심을 하라는 거는 네가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네 가슴에 이렇게 빗으로 꼽아야 되는 일이 분명히 생겨.